진화하는 듯한 모양이지만 애석하게도 이 안보 찌라시의 내용은 계속해서 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출력물로 좀 세부 사항을 나눠봤습니다. 하나하나씩 그 실체와 근거에 파악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안보 찌라시의 내용을 잘게 쪼개보면요. 첫 번째는 외국계 기업 철수설입니다.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 투자금을 빼기 시작하고 서울 철수를 준비 중이다. 외국계 기업 철수설이 어제 나왔는데 정성희 위원님, 실제로 외국계 기업들이 철수하는 듯한 그런 징후도 좀 보였다면서요? 네, 그렇죠. 일부 사업을 축소하거나 철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한반도의 안보 불안 때문이 아니라 저금리 탓이라고 합니다. 아, 저금리, 금리가 예, 낮다. 금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예. 금리가 높은 곳으로 이전하는 그런 현상 때문인데 공교롭게 좀 맞물려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페이크 뉴스죠. 페이크 뉴스다. 그렇다면 정리를 해보면 일부 외국계 기업들이 한반도에서 자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일부 일부. 기업들, 이렇게 대규모 사업이 아니고 일부 기업들이, 네. 그런 현상들은 있지만 저금리 탓이다. 라는 것이죠. 경제 논리라는 거죠. 경제 논리다. 김병민 의원님, 그런데 이 외국계 기업 철수설과 관련해서 우리 산업통상부 자원부 관계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투자 감소는 트럼프의 경제통상 정책 영향이다. 일부 사업 축소는 철수 동향이 있지만 저금리 탓이다라고 밝혔지만, 그래도 일각에서는 불안하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저금리가 어제 오늘 일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증시에 급격하게 반영이 되기 시작하죠. 예. 사람들의 불안감이라는 것들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실 안철수 후보가 급상승하기 시작하면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테마주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고 주식시장에 호재가 있었는데 갑자기 증시가 출렁이기 시작했던 게 이런 북침설에 대한 것들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당연히 트럼프 정부의 통상 정책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외국에다가 일자리를 투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국 내에서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 때문에 결국은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기업들도 철수라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것 하나만 가지고서는 국내에 있는 많은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안보 불안에 대해서 해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자, 외국계 기업 철수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두 번째는 4월 27일 북한 폭침설입니다. 출력문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의 4월 27일 북폭에 중국도 동의했다는 거예요. 미국이 한국 대선 전 북한을 공격한다. 군 소식통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어제. 아니, 김 장군님, 이거 사실이에요? 주한미군 대피 움직임이 없다. 대피 경우는 어떤 식으로든 노출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실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라고 해명을 했는데 이 해명이 오히려 어떤 식으로 노출이 불가피하다? 이거 좀더좀 뭔가 사실을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불안감도 나오고 있는데 오늘 20년간 북한학 주임 교수님으로 재임하셨던 박상철 교수님 나오셨는데 4월 27일 미군이 북한을 폭침한다. 이거 뭐 사실입니까? 북폭설. 이게 찌라시의 결정판이 결론이겠죠. 예. 이제 찌라시에 대응한다는 것이 참 답답하고 힘들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정전 상태고 또 한반도에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나올 수 있는 예. 문제고요. 그럼 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만한 곳인데 안 일어날까 할때 역설적으로 더 무기가 더 군비가 증강돼 있는 강대국이 많고 그래서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가 않다. 그래서 어떤 힘의 균형이라고 보다도 무력의 직결이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극단적인 상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온라인에 돌아다니는 만화의 이제 시나리오이기도 한데 그 스틸레인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거 미군이 북한을 막 그냥 스틸레인인가 엄청나게 비가 오듯이 쏟아붓는 공격을 하고 아, 비가 오듯이. 뭐 김정은은 뭐저 땅굴을 이용해서 부산으로 이렇게 몰래 도망 나오고 이게 일종의 만화예요. 그런 비슷한 것이 여기서 시나리오가 이제 그려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럴 때 재밌다기보다도 어떤 그 거기서 논쟁이 나오냐면 그 당시 대통령은 북침을 해버려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예. 그때 그 시기가 지금 같아요. 대통령 당선자가 나온 거예요. 예. 조기 대선은 아니지만, 대통령 당선자는 한반도에 절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는 주장을 한 것이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대선을 앞두고 감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그러면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군통수권자들 아닙니까? 누가 되든 그 대통령은. 이 군통수권자인데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시작전 통제권,
절대 이건 전문 용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지금 뭐 인수위원회니 헌법재판소 모든 단어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전시작전 통제권이 미국 마음대로도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도 못한 상황이지만은 한미관계의 군사안보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야당이든 뭐 진보 세력이든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를 항시 가상을 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건 국민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이번에 대선 후보들이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내주는 것이 국민들에게 어쩌면 가장 필요한 발언이 아니고 그 필요한 공약이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이 칼럼. 그래서 북침섬이 사실이라는 겁니까? 아니라는 겁니까?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이제 경제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러 가지 봤을 적에 뭐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는 대목들은 좀 우연인지 필요한지 있긴 있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좀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예. 아,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고 있는데 항상 이제 외국인 뭐 소개설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여러 가지 줄기가 있어서 아,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미국인들 그리고 이제 미군들 합해서 23만 명 있다고 하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그 북한의 장사정포의 어떤 사정권 안에 있는 미군들만 보더라도 20만 명. 20만 명. 멀리 볼 것도 없이 그리고 여기 광화문 나가서 점심때 외국 사람들 아주 그득합니다. 뭐 식당에도 그렇고. 그래서 만약에 정말 전쟁을 예고하고 있다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국 행정부에서 자국민들에 대한 안전이 최우선일 텐데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을 소개해야 되고 그렇다면 그 20만 명, 23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을 소개할 때 우리 자국민들이 모를 수가 있는 것인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몇십만 명 있는 상태에서 북한을 침략한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예. 사람들이 이제 시리아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시리아를 공격하고 그것이 북한에 준 메시지다. 이렇게 직관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요. 트럼프가 시리아 공습을 허가하고 실제로 미군이 폭격을 한 것이 그렇죠. 북한에게도 적용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더군다나 시진핑 주석을 옆에 놓고 만찬 끝나고 한 시간도 안 돼서 시리아 공격 버튼 눌렀던 게 이제 트럼프니까 여러 가지 좀 불안감이 야기가 되는데 시리아와 우리나라를 굳이 한반도 상황을 그 단선적으로 비교하는 건 불가능하고요. 거기는 예. 이미 한 5년 정도 지난 내전 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 너무나 뭐 지나친 불안감 가질 필요는 지금 없다고 봅니다. 아니 네. 그런데 칼빈슨 호가 멀쩡히 호주로 가던 칼빈슨 호는 왜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그것도 미중 정상회담 이후에 불발이 됐다고 평가받는 이후에 항로를 변경하느냐. 그거는 확실한 거죠. 지금 예. CNN이나 월스트리트 저널 모든 것에 이렇게 톱뉴스로 나와 있고 이 북침이 아닌 것이 한 이유를 근거를 대자면 이게 북한의 공격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한미동맹 관계인 우리나라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 지금 리더십이 공백이거든요. 대통령이 없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없는 상황에서 북한이 공격을 했다가 우리 국민들이 다치거나 전쟁이 상황 날 경우에 그 미국이 온팍 다 뒤집어 쓰게 되는 건데 독박인데. 엮어도 완전 엮인다. 그 엮는 문제를 우리 국가가 예.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거보다는 아무튼 그거를 모두 트럼프가 다 책임을 지고 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죠. 4월 27일에 시점의 근거가 되는 금음달부터 뭔가 과학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죠.